구섭님. 남자친구 생일 선물로 걔가 갖고 싶던 운동화를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. 근데 이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이유가 있어요. 곧 헤어질 것 같거든요. 사지 말까요? 아니면 이별 선물로 줄까요? 하영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? 저는 일단 곧 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안할것 같아요. 이런 생각이 드나? 누가 봐도 요즘 안 좋아. 전 그리고 그래도 할 약간 것 같아요. 마음이 좀 식었어. 내가? 뭐둘다 상대방이요? 약간 그런 느낌인데, 생일은 다가와. 약간 요런 느낌? 근데 운동화를 장바구니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사줄 생각이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헤어질 것 같으면 이거 넣기 전에 헤어지지 않을까요? 근데 약간 이런 속설 있어요. 뭐야? 운동화 주면 그거 신고 떠난다고. 그런 속설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왜요? 선물했는데 헤어졌어요? 헤어지고 싶어서 줬어, 근데 신발을. 그게 됐어요? 진짜 헤어졌어. 근데 이건 이미 마음부터가 헤어질 맞아, 맞아. 마음이었네. 아, 근데 저도 사서 줘요. 네. 왜냐면은 막 진짜 이 사람이 막 바람을 피고 이런 게 아니면 맞아요. 어차피 헤어질 건 그래도 그동안의 그 좋은 감정도 추억이 있었고, 있으니까. 그리고 뭔가 이거를 안 주면 내가 그냥 좀 찜찜할 것 맞아, 같아. 맞아. 그래서 그냥 선물은. 주고 갖고 가라, 씨. 약간 근데 이런 거. 이게 곧 헤어질 것 같은 거지. 헤어지자고 말씀을 아직 안 하신 근데 거니까. 또 이거 이러다가 받고, 잘 만날 수도 있어요. 어머, 너무 고마워. 이런 상황에서도 내 선물을 준비했구나. 뭐,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잘 이렇게 거고. 또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운동화 사주면 도망간대요. 에이, 야, 설마. 운동화 사주면 도망간대, 진짜. 어른들이 그랬어. 그치. 근데 뭐 그렇게 근데 따지면 우리, 날개 먹으면 바람 피고. 그러네, 그러네. 그래서 우리 아빠 날개 안 먹어. 저도 안 먹어요. 아, 그래? 나 날개 엄청 좋아하는데. 아, 진짜요? 그 바람 펴보셨어요? 다리는? 다리 먹죠. 다리는 뭐가 있어요, 그러면? 달려가? 막? 뭐야? 다리 먹으면 달려가나? 아, 뭐야? 그런 건 없는데? 아, 뭐 그래서 뭐 이런 거죠. 당목 먹으면 목소리 뭐 아이, 노래하는 사람들 말도 안당 되는 목 소리 하고 있는데. 먹고 진짜. 아이,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. 그니까 이게 다 그래요. 운동화도 그래. 그러네.